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랜드마크인 이순신 대교의 홍보관에서 멋진 대교를 감상하세요. 3월 우남사와 동백숲 둘레길은 광양에서 꼭 가봐야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의 다양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양역사문화관에서 광양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참숯불에 석쇠로 구워낸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광양불고기거리입니다. 유당근린공원에는 500년의 역사를 함께한 아름드리 입함나무를 감상해보세요. 옛날 봉화를 피웠던 구봉산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광양의 석양은 너무 멋지답니다. 봄이면 하얗게 만개한 매화꽃으로 덮인 매화마을에서 멋진 사진을 남겨보세요. 섬진강이 끝자락 남해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에서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도 보고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을 양식한 김야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김시식지입니다. 옛 기차 터널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와인동굴은 데이트로 멋진 장소입니다.